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에는 흔히 비교과라 불리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격증,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항목이 충실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내신이 알찬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학이 이 학생부를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 그래도 네. 어떤 자기가 그 추구하는 어떤 바에 네. 따라가는 그게 또 맞는 예. 이런 과목에 또 탁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순위는 떨어지더라 그래도 예. 또 그 학생이 이전 같은 경우는 얻을 수 없는 이런 기회를 네. 얻는 게 가능한 게 네, 학생부 종합전형. 네. 2015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됐을 때 누구보다 환영했다는 서부원 선생님. 수능 점수로 줄 세우던 시절은 가고 교실이 되살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기대만큼 성과도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저 학종이 아니었으면 저 수업을 강의식으로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거는 저는 학종의 영향이라고 봐요. 수능에서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학부모한테 항의 들어와요. 당신 지금 뭐해? 문제 풀어줘야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확실히 늘어난 건 정말 학종의 이거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 지금 예전처럼 문제집 푼다면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욕먹을걸요? 와, 아직도 저래! 하지만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안타깝게 그 학종,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생활기록부일 텐데 그 생활기록부가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내신이든 뭐 이렇게 모의고사든 성적이 좋은 애들을 외려도 돋보이게 하는 데 이렇게 이용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PD수첩 제작진은 서울, 광주, 부산 그리고 읍면 단위의 고등학생들까지 두루 만났습니다. 닷새 동안 만난 고등학생만 모두 118명.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 믿을 수 있나요? 예, 못 믿죠. 못 믿어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하는데 누구는 돈 좀 쓰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잘 부풀려가지고 똑같은 대학 가면은 이해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건 뭐가 되고 너무 1등급 위주로 그러니까. 써준 나라야 될까? 세특 1등급 애들은 막 10줄 네. 써주고 2등급은 막 8줄, 네. 7줄 써주고 등급마다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막 3등급, 4등급 내려가면 막 되게 열심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이렇게 써주는데 1등급, 2등급 되면 막 이 학생은 이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런 연구를 했고 막 이런 보고서를 썼고 해서 이런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우리 학교는 일단 1, 2등급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적어주고 아 맞아 무조건 적어주고 태도가 안 좋아도 적어주고 학생부를 통해 대입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낮은 등급 아이들이 차별받는다는 것. 선생님이 작성하는 학생부의 길이와 내용에 등급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 2, 3등 하는 애들의 세비지수랑 보통 한 4, 5등급 하는 애들 페이지수가 한 5장, 6장도 차이 나는데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선생님한테 3년 동안 같은 과목을 배웠는데요. 진짜 써주는 게 없어요. 3년 동안. 그냥 솔직히. 몇 시간 수업을 이수함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아예 경쟁력을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부는 권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선생님이 색박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생기부 망치게 한다고 약간 세트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느낌?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밉보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내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러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광주에서 만난 한 학생이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기부나 학교의 모든 돈에 대해 같은 경우는 걔네들한테 맞춰져 있고 생기부를 진짜 각가지 방법으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스타일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희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아세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였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였지만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수학교사가 이 아이 성적을 조정을 했어요. 2등급이 나오니까 1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은 8점, 한 번은 4점을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만? 그 학생만. 박모 교사는 전교 1등이던 학생의 수학 점수가 떨어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뀔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학 교사에게 그 학생의 점수를 부당하게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서술형에서 각각 점수를 올린 끝에 해당 학생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모 교사의 학생부 조작은 물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재단에 박모 교사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징계 대신 박모 교사가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무에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오늘로써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는 얼마든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침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한마디 하고 현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성적을 조작했던 걸까요? MC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학 성적 바꾸신 거 있잖아요. 센터가요? 예. 센터가에서 예. 제가 시험 점수를 조작한 게 아니고 예. 센터가에서 교사가 학생의 그 수행의 결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 정정하셨어요? 뭐 정정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여러 소리 해봤다 또 학교 시끄러워서 그냥 제 책임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학교 책임으로 나온 거고 벌써 이게 뭐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박 님이 성적 바꿔줘가지고 1등급을 받았던 네. 그 학생은 대입 결과가 괜찮았나요? 서울대 갔죠. 아, 그래요? 예, 제가 먼저 서울대 갔습니다.